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때 파타고니아 언박싱 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잘 어울렸다라고 해주셨던 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약간 손이 가는 대로 막 메이크업을 했어가지고 그때 느낌이 정확하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때 느낌을 살려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얼굴에 안 바른 상태라서 큐레피 겟리프 트윈 패드팩을 피부에 조금 붙여서 열감을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어제 블랙핑크 신곡이 나와서 들어봤는데 다 너무 좋아서 오늘 하루 종일 블랙핑크 노래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 카디비랑 같이 콜라보한 곡이 진짜 완전 제 스타일.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좀 칙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지금 약간 해가 져서 그런가? 제가 지금 해가 떠있는 시간이 아니고 저녁 외출 전에 메이크업을 하는 거라서 혹시라도 밝기가 좀 떨어지면은 살짝 밝기를 올리도록 할게요, 중간에. 지금 이렇게 붙이고 한 3분 정도 있으면 피부 열감이 많이 떨어져서 3분 뒤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팩을 떼어내고 남은 잔량은 잘 흡수를 해주세요. 오늘은 토너를 생략하고 바로 앰플을 바를 건데 이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을 바를 거예요. 저는 뭔가 웰라쥬 블루 앰플 하면은 사실 요 제품이 딱 생각이 나요. 요 히알루론이 원데이 키트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출시된 요 블루 앰플 속에 포함된 히알루론산 성분의 용량이 원데이 키트의 100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요 원데이 키트를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좋아했던 제품이라서 이 히알루론산의 100배라고 했던 요 블루 앰플 자체에 대한 기대가 진짜 컸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출시 전에 이미 샘플 사이즈를 받아서 공병으로 사용을 해봤던 제품인데 뿌려서 사용하면은 제가 토너를 생략하고 바로 이 블루 앰플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용감 자체가 진짜 가벼우면서도 토너랑 앰플을 같이 사용했을 때 정도의 수분감을 바로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제품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패드로 피부결을 좀 정리해준 다음에 바로 이 블루 앰플을 사용해서 수분감을 채워 넣어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이 블루 앰플 자체가 또 100ml로 출시가 돼서 되게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저처럼 팍팍 레이어링하면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대용량 사이즈로 출시가 됐고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잘 출시가 돼서 기존 원데이 키트 히알루론산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사용을 아직 못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블루 앰플입니다. 패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앰플 두 번만 레이어링을 해준 거거든요. 건조해 보이는 느낌 없이 약간 이렇게 끈적하게 살짝 달라붙으면서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수분 앰플이지만 보습감이 또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라서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꾸준히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해가 너무 져가지고 다시 조명을 좀 조절을 하고 올게요. 그리고 선크림은 요 슈레피 선시티브 마일드 선크림. 순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요즘 선크림으로 되게 애용하고 있어요. 발림성이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막 너무 기름지는 느낌도 없어서 사용하기 딱 적당하게 좋더라고요. 특히 선크림 같은 경우는 잘못 바르면 화장이 밀리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발림성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바르고 나서 화장을 할 때도 되게 찹찹찹 베이스가 잘 먹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막 엄청 피부가 하얘지는 그런 제품이 아닌데 바르고 났을 때 약간 반톤 정도 피부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흡수를 시켜주고 베이스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래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을 사용할게요. 저는 4호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살짝 건조함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 있잖아요. 날씨는 정말 좋지만 좀 건조하다, 잘못 바르면 좀 피부가 뜰 수 있다 싶은 날씨에 진짜 좋아하는 그런 파데예요. 진짜 가볍고 촉촉하고 사용했을 때 피부가 엄청 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두껍게 올라가지 않아서.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을 같이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커버력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커버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를 같이 궁합을 맞춰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두 번 이상은 레이어링을 하셔야 잡티나 그런 트러블들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데일리 메이크업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진짜 좋은 베이스예요. 제가 사용해봤던 백화점 파데들 중에서 진짜 한 2, 3위? 2, 3위를 좀 다투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파우더는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 가루를 묻혀서. 여러분들은 연휴 때 잘 보내셨나요? 휴식을 잘 취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원래부터도 연휴에 막 먼 길을 가지 않아서 연휴 느낌이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덜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냥 주말 중에 하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분감을 잘 잡아주고 제가 그날 섀도우를 어떤 거 사용했는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같더라고요. 바비브라운 아이섀도우 블론드 컬러를 제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깔아줬던 것 같냐면 첫 번째로는 대충 툭툭 묻혀서 그냥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컬러감이 진해서 이거 자체를 진하게 묻혀서 발색을 하면은 엄청 다크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베이스로 깔아줄 때는 대충 가볍게 그냥 툭툭 덜어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가볍게 음영을 한번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깔아줬던 것 같거든요. 눈썹을 제가 지금 그리는 걸 까먹은 것 같아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썹이 원래 이것보다는 좀 더 길고 숱이 많았는데 눈썹 모양을 살짝 바꿔보겠다고 눈썹을 최근에 다듬었어요. 근데 좀 밝은 곳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다듬었어야 됐는데 해가 질 무렵에 뽑았더니만 어느새 눈썹이 엄청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눈썹이 되게 짤뚱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확실히 제가 이게 가을이구나 느껴지는 게 해가 여름에 비해서 확실하게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맘때쯤 돼도 그냥 나처럼 밝았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은 어색해진 눈썹을 그렸고요. 아,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진짜 짧게 끊어서 다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마저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아까 제가 이 블론드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았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힘있게 발색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여기 눈두덩이 가깝게 내가 쌍꺼풀이 있었다면 한 요맘때쯤까지 있었겠다 한 공간에만 다시 한번 진하게 발색을 해주는 거죠. 좀 더 작은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언더 삼각존 부분도 음영감을 같이 맞춰서 줘야 돼요. 너무 딥하진 않아도 아래쪽에도 좀 신경을 썼구나 정도로는 맞춰서 음영을 깔아줘야 훨씬 더 이렇게 깊이감이 확 깊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제가 뷰러는 투쿨포스쿨을 엄청 오래 쓰다가 스킨푸드 뷰러로 잠깐 갈아탔었어요. 근데 이거 디어달리아 뷰러가 요즘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살살만 찝어줘도 되게 눈썹을 이렇게 착 잘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이 이상한데? 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못 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잤더니 하루 종일 뇌가 안 끼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라도 카페를 가려고 약속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카라 좋아하는 취향이 속눈썹 붙인 것처럼 되게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있는? 살려주는 그런 마스카라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어떤 마스카라를 사용하던 간에 베이스로 뷰러를 진짜 꼼꼼하고 잘 컬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뷰러와 마스카라를 둘 다 잘 골라야지만 좀 마음에 드는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하지 않나. 마스카라 하니까 확실히 눈이 좀 똘망똘망해졌죠? 라이너는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 젤 라이너 3호 앰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건데 제가 회사에 놀러 갔을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담당자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좋았던 그때 영상을 촬영할 때는 블랙으로 그렸던 것 같거든요. 컬러 차이가 막 엄청 크지 않은 것 같아도 확실히 브라운으로 그렸을 때랑은 아예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완성했을 때 그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투쿨포스쿨 치고는 되게 획기 도는 컬러들로 출시가 됐는데 타사 그레이 컬러 쉐딩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그레이 느낌이 세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요거 쉐딩 하나로 막 눈두덩이 음영 주고
콧대 음영 주고 같이 한꺼번에 주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투쿨포스쿨 쉐딩 컬러가 되게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메탈릭 아이섀도우 샴페인 쿼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좀 소개를 드렸던 제품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 제품을 썼습니다. 애교살에서 가장 도톰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 중앙 부분이랑 앞, 눈, 꼬리를 딱 맞춰서 빼주는 게 핵심이에요. 애교살이 훨씬 더 볼륨감 있어 보이면서 눈이 좀 딱 시원하게 터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진짜 애교살 섀도우는 이게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는 이거 웜솔, 맥 웜솔. 그날 메이크업은 이 블러셔가 다 했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과하게 묻히고 살짝 털어서 여기 광대부터 그리고 앞쪽까지 같이 이렇게 쓸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립! 브이로그 컷에서 파타고니아 언박싱 하면서 발랐던 립 있잖아요. 그 립은 이거예요. 슈레피 립커벨 2호 페어리테일.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 언박싱 영상을 촬영을 했던 거고요. 제가 새롭게 사용해본 아이템 추천 영상 때 그 메이크업도 엄청 요청이 많았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브이로그 언박싱 하기 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그거였어요. 추천템 영상에서의 메이크업과 언박싱 영상에서의 메이크업이 동일한 메이크업이거든요. 너무 밝게 찍히는 것 같아서 살짝 밝기를 낮춰봤는데 딱 요 컬러. 요게 슈레피 립커벨 페어리테일. 제가 직접 제작한 요 컬러고요. 이게 진짜 페어리테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을 시즌 되면 진짜 빛을 바라는 컬러예요. 제가 추천템 컨텐츠에서 발랐던 립이 요 두 가지인데 3CE 블러링 리퀴드 립이고 먼저 베이스로 깔았던 컬러는 스틱 어라운드라는 컬러입니다. 짠! 요런 컬러? 제가 직전에 발랐던 요 립커벨은 약간 좀 코랄 베이지 같은 느낌의 베이스라면 요 컬러는 약간 좀 핑크기가 도는? 핑크 코랄 느낌의 MLBB 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톰해 보일 수 있게끔 플립으로 채워서 발랐고 안쪽에 발랐던 컬러는 클라렛이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입술 안쪽에만 이렇게 입술 안쪽에 이 정도로만 그라데이션을 해서 발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클라렛은 단독으로 발색을 하면은 바른 직후에는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렇게 다크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은 베이스 립을 하나 깔고 그 위에 안쪽에 아주 살짝만 그라데이션 해서 바른다는 점. 이런 컬러감의 립을 발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립까지 바르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매일 사용하는 이 샤넬 스틱 하이라이터를 그 영상들에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이쪽도 해주고 있어요. 여기 C존 부위라고 하나요? C존 부위랑 코끝이랑 이 콧대를 발색해줄 땐 콧대에 이어서 여기 이 삼각형 부분을 같이 이렇게 발색을 해주고 있고 턱 부분 이렇게 발색을 하면은 제가 브이로그 컷 중에서 그 언박싱 컷에서의 메이크업과 최근에 올렸던 그 추천템 컨텐츠 속의 메이크업이 요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끼면서 폭식을 해가지고 약간 얼굴이 부은 느낌이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메이크업만 봐주신다면 그래도 얼추 그 분위기나 느낌이 약간 비슷하게 잡혔을 것 같아요. 요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렌즈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렌즈는 렌즈타운의 라일리 퓨어 그레이 모델을 착용하고 있고 너무 직경이 크지도 않고 그래픽이 너무 이렇게 빡세지도 않고 그래서 이 렌즈를 가장 즐겨 착용하고 있고요. 나가기 전에 옷만 좀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너무 어둡나? 카키 컬러의 주황색깔 포니 셔츠를 입었고요. 홀로 백화점 매장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번 가을 시즌 신상 컬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박시하고 여유 있는 핏이 좋으면서도 이게 좀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셔츠 사이즈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핏으로 입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입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저의 사이즈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 있어요.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용도 이 기장이 되게 길어요, 기장감이. 근데 남성용을 구매하니까 기장이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남성용 폴로 셔츠를 입을 때는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할 때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런 치마랑 코디를 해서 더 자주 입고 있습니다. 가방은 오늘 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요 샤넬 클래식 백에 꼭 챙겨야 되는 애들만 챙겨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가방이 아니라 향수를 먼저 뿌려야 할 것 같아요. 바이레도 집시 워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뿌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니치 향수 입문을 거의 바이레도 집시 워터로 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가을이 시작되는 시즌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코끝에 집시 워터 향이 싹 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